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우입니다. 어제 치러진 네 곳의 구청장 군수 재보궐 선거에서 여야가 각각 텃밭을 지키며 2대2로 비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 민주당은 전남 곡성과 영광에서 승리한 건데 접전이라던 금정에서 압승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선거 하루 만에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단 등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날 예정인데도 강하게 나오는 건 선거 기간 동안 체득한 민심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권 진영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두고 볼 일인데요. 먼저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미소를 지으며 회의장에 들어섭니다. 민심은 두려운 존재라고 운을 띄운 한 대표는 국민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세 가지 요구안을 공개적으로 꺼내들었습니다. 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김 여사 관련 악재에도 텃밭을 지켜낸 한 대표가 향후 당정관계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 퇴출하겠다며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한 대표는 당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더라도 명시 관련 의혹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이 문제를 충분히 상의를 했고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그러니까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했던 자들은 여론조사와 관련한 일을 할 수 없도록. 대통령실을 향한 한동훈 대표의 쇄신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칫 대통령과의 갈등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